은행들의 핀테크 기술 경쟁이 해외 송금 서비스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자 이익만으로는 더는 수익을 늘리기 어려워진 은행들이 비이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해외 송금이 쉽고 빨라지면서 고객 편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최근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원큐 트랜스퍼를 선보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은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수취인은 이전보다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해외 송금은 길면 3일 후에나 찾을 수 있었지만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는 5분이면 됩니다. 우리은행은 무계좌 방식의 위비퀵 글로벌 송금을 내놨습니다. 위비뱅크를 통해 송금하면 수취인은 송금 번호와 이름 등 정보 확인만으로 현지 제휴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써니뱅크 간편 해외 송금에 새 기능을 더했습니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미리 환전해서 가상금고인 환전 모바일 금고에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 송금 기술 검증에 성공했는데 보안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적용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분산 공개하고 중앙 집중화를 하지 않아 해킹과 유변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비은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 기업과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뛰어들어 해외 송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